안녕하십니까. 골때녀 스탯천국 스몰토크 TV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때녀 슈퍼리그가 한 경기 방송을 했어요. 골때녀 슈퍼리그는 풀리그제가 아니라 조별리그를 거쳐서 상위 두개 팀이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당 3개 팀이 있는데 그 중에 한개 팀은 탈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 두개 팀이 슈퍼리그 토너먼트에 진출하고. 그런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긴 게 있어요. 도대체 어느 팀이 탈락하고 올라간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불나방의 조하나가 이번 주말에 축구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 내용인데요. 요 내용을 크게 한번 확대를 해서 볼게요. 주말 축구 연습 마친 후 가보려 벼르던 카페에서 휴식 시간. 일 어저께 올린 거예요. 어저께 올린 건데 저는 해설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주말 축구 연습을 했다. 그리고 마친 후에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 갔다. 코치하고 안혜경 선수하고. 물론 이거 해설을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평소 주말에 축구 연습을 하고 난 후에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 이번 주말에 갔다. 이번 주말에 축구 연습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 주말에 그냥 평소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 갔다 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지만 저는 이번 주말에 축구 연습을 마친 후에 가보려 벼르던 카페에서 휴식 시간을 가졌다. 누구랑? 안혜경 선수와 블라방 코치와 함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구척장신의 차수민은 5월 달에 발리를 가겠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요 내용인데 이걸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 5월에 수영복 입어야지. 차수민 선수가 이렇게 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송인혜 선수가 답글을 네, 안 돼! 라고 이렇게 답글을 또 달았어요. 그랬더니 답답글로 차수민 선수가 나 언니랑 발리 갈라고 하면서 크크크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별리그가 진행 중이다. 아니면 조별리그가 끝났다.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별리그가 진행 중이라면 불나방의 훈련은 이해 갑니다. 그렇죠? 조별리그가 진행 중이라면 불나방 계속 훈련해야죠.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구척장신의 발리 여행 계획.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조별리그가 진행 중인데 진출을 미확정 지었을 수도 있어요. 아직 한 경기 남겨놓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진출이 확정됐을 수도 있고 확정이 안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확정이 됐다. 이미 2연승으로 확정이 진 상태로 한 경기 남겨져 있다. 그런 경우 두 가지 경우 수를 볼수 있겠죠. 근데 두 가지 경우 다 다음 토너먼트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확정이 됐든 진출이 미확정이 됐든 발리 여행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직 조별리그가 진행 중이라면. 그리고 조별리그가 끝났을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주말에 훈련하는 불나방이 진출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발리 가는 구척장신은 탈락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모든 선수들, 그리고 제작진도 행운이 깃들길 바라면서 코로나 포함해서 절대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